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폴드랑편 레슨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쪽에서 공략되는 앞돌리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한 배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적과 일직선상이고요. 두 번째는 큐벌이 왼쪽으로 빗겨나 있는 배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직선으로 배치된 상황에서는 밀림이 거의 없으므로 분리각 만들기가 편한 조건이죠. 네, 무회전 시스템을 사용해 공략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폴드랑표 무회전 3N6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영상 번호는 95번과 97번입니다. 유튜브 초기에 만든 영상이라 다소 요란한 면은 있지만 내용만큼은 확실합니다. 네, 현 배치도는 8라인에 걸려있는 상황이죠. 두께는 약 4분의 1, 당점은 12시 3팁이고요. 부드럽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뱅크샷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단축 10포인트를 잡게 되지만 표적구를 친 상황에서는 공 하나 정도 짧아집니다. 표적구 반발력에 의한 회전이 살짝 추가되기 때문이죠. 마진폭 안쪽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번엔 왼쪽으로 한 칸 기울기를 가진 상황입니다. 라인은 그대로 8라인이고요. 두께만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 3분의 1 두께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당점인데요. 3분의 1 두께는 3팁짜리보다는 2팁짜리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사실 12시 3팁 당점은 무회전 당점이 아니죠. 전진 회전력이 가장 강한 당점입니다. 때문에 스트로크 특성에 따라 큐볼 회전각 변화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투팁 자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인 반사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 칸 기울기를 가진 상황입니다. 네, 오른쪽 기울기에서는 두께 잡기가 어렵죠.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두께를 잡기보다는 살짝 두껍게 보시고 반팁 정도 역회전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은 이전 자료 95번과 97번에서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좀 더 실전적인 두 번째 배치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고민되는 앞돌리기 상황은 마이너스 기울기 값이 큰 이런 배치들이죠. 현 배치를 무회전 라인으로 공략하고자 한다면 분리각 만들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한 포인트 이상 기울기에서는 무회전 라인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때문에 회전 당점으로 만드는 라인 값을 추가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장축 8번째 포인트에서 단축 정중앙 20포인트를 9시 3팁으로 잡아주면 3쿠션 단축 10포인트로 도착하게 됩니다. 장축 60포인트에서는 23을 공략해 주시면 되고요. 장축 40포인트에서는 27입니다. 장축 30포인트에서는 31이고요. 마지막 장축 20포인트에서는 약 34 정도입니다.
네, 전개도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라인 값들을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단구 시스템이라는 게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시스템 값들은 금방 까먹게 되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 라인 값들은 뱅크샷 라인 값이라는 것이죠. 장축 쪽에서 단축 쪽으로 뱅크샷을 구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완벽하게 외워둔다고 해서 특별히 써먹을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앞돌리기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라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뱅크샷과 달리 앞돌리기는 득점 마진 폭이 있죠. 완벽한 시스템 값보다는 앞돌리기에 적합할 정도로만 외워두시면 충분합니다. 외우기 쉽게 정리한 전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정중앙을 기준값으로 잡고 단계별로 3씩만 증가시켜준 것이죠. 이를 한 번 더 간략화시켜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폴드랑표 무회전 3N6 시스템에서 40포인트까지는 포인트당 3씩 증가하죠. 동일한 방식이므로 까먹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0, 3, 6, 9, 12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배치도를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잠시 영상으로 살펴주시죠. 네, 끝으로 상황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득점 라인을 기준값보다 약 10포인트 길게 만들어야 하는 배치죠. 네, 라인은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표적구가 12라인에 걸려 있으므로 그냥 12라인을 잡아주시고요. 당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3쿠션 지점을 10포인트 길게 잡으시려면 시계 당점으로 2T 빼주시면 됩니다. 당점 11시 3TV입니다. 네, 오늘도 폴드랑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당구 되시고요.